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풀톤의 이펙터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풀톤의 상징 네. OCD입니다. 이 풀톤이라는 브랜드 그죠? 저희 때 이 최고의 하이엔드 그죠? 부티크 페달이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집에 풀톤의 이펙터가 있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GT500을 메인으로 썼었기 때문에 네, GT500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 물론 보기 위해서는 내려왔지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였고 그때 당시에 이 연주자들 페달보드 위에 풀톤으로 깔려있던 연주자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소 다른 건 몰라도 OCD는 하나씩 그죠. 예, 이 사운드에 대한 톤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연주자들 페달보드 위에는 항상 올라가 있었다. 이 풀톤이라는 브랜드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리고 제작 자체가 공장 자체가 잭슨 오디오 공장에서 이펙터들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퀄리티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오늘부터 사운드를 쭉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풀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OCD는 JFET 연산 증폭기를 오버드라이브 한 다음 나중에 회로에서 한 쌍의 모스펫을 사용하여 하드 클리핑하는 특이한 조합을 통해 튜브와 같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OCD 버전 2에는 이전 버전에 비해 몇 가지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버전 2에는 선택 가능한 트루 바이패스와 인핸스드 바이패스 스위칭 시스템 장착으로 보다 다양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입력 임피던스를 기존의 330K에서 1메가옴으로 임피던스를 높여 모든 유형의 픽업과 더 잘 매칭되게 설계하여 보다 높은 감도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버퍼링된 출력이 낮은 드라이브 설정에서도 이전 OCD보다 훨씬 더 많은 서스테인과 배음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의 양을 조절합니다. 볼륨, 페달에서 출력되는 시그널의 양을 조절합니다. HP LP 스위치, 하이픽, 볼륨과 드라이브 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요. 로우픽, 클린 부스팅이나 블랙페이스 또는 트위드 스타일의 크랭크업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톤, 기타 시그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저희가 ODD, 그죠? ODD를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OCD 관련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예, 오리지널이 돌아왔습니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한 상태고요. 좋습니다. 이 오리지널 OCD와 저희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OD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버전 2에서 느껴지는 질감은 오리지널 OCD와 ODD의 중간쯤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OCD 특유의 그 드라이브 사이사이에 특유의 그 클린 사운드 날이 서 있는 클린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로우 LP에 있는데 네. HP로 올려보고요. 바꿔볼까요? 같은 세팅입니다. 네. 레벨이 확 올라갔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전에 우리가 이 풀톤의 이펙터들 벌써 거의 2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풀톤의 이펙터를 한 대로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큰 그렇죠. 결심을 해야지만이 구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가격을 보면 그때 당시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저렴한 이펙터는 아니지만 이 시간이 지난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우 게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OCD는 사실 이 톤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네. 많이 좋아하시죠. 반대로 좀 드래그를 많이 높여서 얌전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버전 1, 네. 그러니까 완전 첫 번째 네. 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어쨌든 리얼타임으로 막 계속 나올 때고 제가 구입하고 얼마 안 있다가 뭐 1. 몇 하다가 뭐 버전이 계속 나왔을 네. 때인데 완전 최초의 OCD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상 넘어가면 여기 이상 넘어가면은 얘가 갑자기 이 정신줄을 놔버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팬더 오사 커스텀샵 네. 메이플 지판 그 멜케이 스타일의 네. 그 기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물리면은 이 싱글 코일 픽업이랑 만났을 때 뭐 너무 광폭해져가지고 사실 거의 저는 이거를 못 넘겼었어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쓸 수도 당연히 있지만 네. 자 일단 네, 한번 들어볼게요. 풀게인 아 너무 정리돼 있어.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ODD랑은 좀 다르긴 해요. 왜냐 ODD는 사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그 저희가 그 가시를 다 쳐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말씀드리면 OCD의 매력이 사실은 없는 그냥 OCD에서 그냥 좋은 소리만 뽑았다고 표현드리지만 그 사실 OCD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가지고는 있는데 얘도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근데 풀톤에서 만든 거니까 네. 이거는 뭐 근데 지금 이 OCD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아니면 오리지널 OCD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공감할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버전이 뒷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 초창기. 예, 초창기 처음에 나왔던. 예, 처음에 뭐 점 몇 세대도 괜찮아요. 네. 뭐 두 번째 모델까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후는 일단 그때부터는 저는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왜 제가 알고 있냐면 제 OCD 사운드를 듣고 친한 형님이 그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모르시고 네? 그리고 버전별로 OCD는 사운드 갭 차이가 크다는 거를 모르시고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아니 왜 내 건 소리가 이러지? 아니었나? 나의 착각이었나? 고민하시다가 그 형님이 그 OCD 자신의 버전을 들고 제 작업실을 찾아왔었어요. 당연히 다르죠. 네네. 버전이 다르니까. 그 OCD는 그만큼 갭이 크거든요. 버전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버전을 잘못 샀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얘는 초창기 OCD 버전과는 전혀 다른
사운드를 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OCD의 매력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안정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톤을 조금 일부러 올려봤어요. 네. 그 또 광폭한 소리가 네. 나는지. 희한하다. 이게 톤을 다 올렸는데도 그 소리가 안 나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ODD를 리뷰를 했을 때 제가 한 줄 평을 뭐라고 드렸었냐면 김밥 꼬다리는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약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김밥 꼬다리를 다 뺀 느낌은 아니고 끝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길게 우엉이나 당근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쁘게 자른 듯한. 맞아요. 김밥 한 줄을 통째로 주긴 줬는데 꼬다리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야채들을 채소들을 예쁘게 정리한 듯한 느낌이 분명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톤 노브는 줄여놨고요. 네, 이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게인 한 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운드까지 듣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로 오긴 한 번만 더 들어볼 네. 건데 그 완전 마초 남이었던 뭐 그러니까 평소 때 옷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축 늘어진 티셔츠에 막 청바지에 네? 그 근데 그런 옷을 입었는데도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마초인 거야. 근데 이 양반이 머리도 막 대충 하고 막 그런 남자 막 수염도 막 덕지덕지로 네, 한데 네. 샵에 가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여기 면도도 다 한 다음에 그쵸? 슈트를 입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그인에서 느껴지는 질감은 OCD의 오리지널 OCD에서 개인 양을 줄였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자글자글한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컨트롤 밖에 그 사운드 자체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다, 없애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연주자들을 위해서 유저 친화적으로 변모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훨씬 더 다양한 장르의 이 OCD라는 페달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풀톤의 OCD. 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시샤모, 시샤모, 시샤모. 시샤모가 원래 뼈까지 다 씹어먹어도 맛있거든요. 네. 근데 시샤모에 있는 뼈조차도 발라버렸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한 주평 드린 다음에 뭐 이 페달에 대한 평가를 좀 드린다면 네. 예전 OCD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그 쓸 수 없는 영역 있잖아요. 그 쩔 수 없는 영역도 어쩔 때는 그 때때로는 그 필요한 의도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진짜 컨트롤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영역까지 안 썼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사운드 있잖아요. 사실 OCD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 소리 그러니까 로우 게인에서 크런치 정도 그러니까 딱 크런치에서 나오는 그 맞습니다. 청량감 맞습니다. 있는 소리 때문에 썼는데 걔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아예 없어졌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톤 노브도 제가 네. 일부러 돌려봤는데 예전에는 톤도 잘 못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워낙 승질이 나 있으니까 톤도 맞잖아요. 그 톤도 오히려 좀 줄여서 세팅을 잡아놓고 지금 그랬었는데 오히려
OCD를 추억하고 OCD의 사운드 아 그거 참 좋았는데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 사운드만 담고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ODD랑도 비교한다면 ODD랑 느낌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질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랑 굉장히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더 성숙해져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기존의 OCD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고요. 지금까지도 그 오리지널 페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OCD의 사운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마치 플톤의 GT500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무대 위에서 혹은 레코딩할 때 그 영역을 잘 쓰지는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도려내고 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압도적인 사운드로 돌아온 OCD였다라고 정리를 네.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풀톤의 이펙터들을 리뷰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